오늘도 되게 더운 날 같은데, 이 커튼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덜 덥네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무조건 커튼 이렇게 올리거든요. 햇빛 들어오는 게 좋아서. 근데 해가 너무 강하니까 더울 때는 조금 내리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짐을 갖고 오고 또 갖다 놓을 게 있어서 잠깐 엄마네 집에 다녀왔고요. 엄마가 반찬 갖고 가라고 하신 게 있어서 그거를 덜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혼자 밥을 차려 먹었거든요. 그냥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근데 반찬을 놓고 왔네요. 딴 것만 막 챙겨오고. 지금은 포도를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말복이었잖아요. 부모님 집에서 삼계탕을 먹긴 했는데 또 이렇게 싸주셔서 오늘 저녁은 이거 먹으려고요. 닭이 너무 커서 국물하고 닭하고 따로 담았어요. 모양이 되게 적나라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유튜브 하루 한끼 영상에서 계란빵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그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마요네즈. 머스타드, 설탕 조금, 옥수수가 좀 있어서 이것도 넣어줄게요. 후추, 비 오는데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후덥지근하네요. 짠. 이거 이렇게 두개 먹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언니가 잠깐 커피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 립은 오랜만에 요비아 지적을 발랐습니다. 그럼 갔다 올게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아까 밥 먹고 차까지 다 마셨는데 언니랑 돌아오는 길에 밀크티 하나도 샀어요. 이거 타로 밀크티인데 좀 배부르네요. 식당에서 샤브샤브 먹는데 우연히 구독자님 만나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그 동네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건데 거기서 딱 뵈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만나 뵈면 되게 반가운데 막상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다가 끝났어요. 성함도 못 물어보고 항상 이래. 구독자분들 우연히 만나게 되면 되게 부끄러우면서도 반가운 것 같아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바쁜 날이라서 아마 브이로그는 별로 못 찍을 것 같아요.
아까 아침으로 옥수수를 2개 먹었는데 나가기 전에 조금 배가 고파서 그냥 빵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이거 딸기잼이랑 치즈 넣은 거예요. 모닝빵도 이렇게 구워주면 맛있답니다. 메이크업 하다가 아이섀도우 떨어뜨려가지고 완전 작살났어요. 뚜껑도 잘안 닫히고 여기 깨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립은 요거 발랐습니다. 디오리픽 매트 360번 엘레강트. 살짝 톤 다운된 핑크인데 MLBB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드디어 집에 돌아왔고요. 지금은 저녁 8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마트 들려서 요거 아몬드 브리즈 하나랑 그래놀라랑 바나나 그리고 키위를 샀습니다. 여러분,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너무 개운하네요. 오늘은 요 메이크프렘 솔루션 미 마일드 수딩 앰플. 약산성 앰플이래요. 요 라인 쓰는데, 이거는 밸런싱 플루이드? 로션 타입 같은 건데, 약간 지성? 여드름성 피부 분들에게 좀더 맞게 나온 라인인 것 같아요. 근데 전 건성이지만, 약간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진 것 같아서, 또 요즘에는 여름이라 그렇게 건조함을 많이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제형이 약간 살짝 묽은 로션 같은 느낌이라서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밖에 태양 아래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서 클레어스 블루 카밍 크림. 얘 원래 자기 전에 발라주는데 오늘은 그냥 다 같이 바르죠 뭐. 여기에 땀띠 같은 게난것 같아요. 어돌토돌해요. 며칠 전에 엄청 더웠을 때 여기 땀을 흘렸나 봐요. 오늘의 아침 아몬드 브리즈 항상 오리지널만 사다가 이번에 한번 언스위트를 사봤는데 맛이 없을까요? 밍밍하긴 하네요. 근데 과일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과일이 달달하니까.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인데 오늘은 아무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쉴 생각입니다. 좀 피곤하네요. 원래 아침에 밥 먹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귀찮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책도 좀 읽고 좀 뒹굴뒹굴하고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아, 청소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는 해줄 때안 해주면 나중에 안아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하고, 방도 좀 청소하고,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흐릿흐릿해지네요. 빨래를 돌리려고 했는데, 오늘 돌리지 말아야겠어요. 햇빛 짱짱할 때 빨래가 잘 말라서. 여러분, 저는 화장실 청소하고, 여기도 청소기로 밀고, 닦고, 설거지하고,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개운하네요. 뭐를 좀 먹어야 되는데, 밥은 좀더 불려야 할것 같아서,
딱히 먹을 건 없는데 인스턴트 라면 섹션을 둘러봅니다.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짜왕. 잘 먹겠습니다. 사실 딱히 먹고 싶진 않았는데 딱히 먹을 게 없네요. 비가 세차게 한번 내리더니 끝이었어요. 오늘 저녁은 집밥 차려서 먹을 거예요. 크래미가 이렇게 두 개 남아가지고 이걸로 계란말이 만들어 먹으려고요. 흰자 노른자 따로 해가지고 하나만 넣어도 되겠는데요. 은근 많네. 소금 좀 넣고 오늘의 저녁상 잘 먹겠습니다. 저는 계란말이에 케첩 꼭 뿌리는데 케첩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노른자, 흰자 같이 섞어도 되는데 따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안에는 희고 겉에는 노랗고. 잘 먹겠습니다. 투게더 타임. 반 이상 먹었어요. 열심히 퍼먹습니다. 오늘 하루는 진짜 집순이었네요. 밖에 단 한 번도 안 나갔어.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만 있었잖아요. 저녁 먹고 나서도 잘 안 움직이고 계속 앉아만 있어서 그 땅끄부부 유튜브 채널에 집에서 걸으면서 하는 운동 있거든요. 그거 따라 해볼 거예요. 오른발 이렇게 가볍게. 얼마 못했는데 왜 힘들죠? 여러분, 땀 흘려서 샤워하고 팩도 했어요. 전에랑 똑같은 거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그 영상이 30분짜리였는데 그냥 유튜브 영상 볼 때는 30분 후딱 가는데 그런 운동 따라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요가 같은 거 따라 하면은 한 25분 지났나 하면은 10분 조금 지나 있고 체력이라는 게 확실히 한 번에 빡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머리 말리고 좀 이따가 자러 갈 겁니다. 여러분, 전 이제 자러 갑니다. 굿나잇.